전설들의 모든 것. 나는 전설이다. 네, 오늘은 젊은이들의 마음과 몸을 사로잡은 그런 70년대 다방의 전설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분입니다. 말 없이 건네주고 그러한 차가운 소원. 초초 만들어 온 그 좋은 팝송을. 편지. 그렇죠? 예, 어니언스의 임창재 씨입니다. 70년대 향대 최고의 다방 쉘부르의 최고의 인기 스타 임창재. 1951년 12월 26일생 61세 할아버지이십니다. 아직 할아버지 아니에요? 아니,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그건 인정하시죠. 아니, 손자가 있어야 할아버지지. 할아버지 친구들을 많이 뒀잖아요, 그 대신에. 네? 친구들을 많이. 친구분들은 할아버지 그렇게 됐잖아요. 요즘 잘 안 만나요. 나이를 잊고 사신다는 얘기죠. 음악 천재들만 들어간다는 거지? 동경대. 오. 음악학과. 나? 할아버님이. 아, 할아버님이. 네. 거기 사촌 동생은 희야, 날 좀 바라봐. 고우에 예. 청바지에 어여쁜 아가씨가 그거 제일 먼저 불렀니. 오. 그 재능을 고스란히 이제 물려받으신 거지요. 통기타를 메고 떠돌아다니던 임창재. 1970년 미 8군 부대 스킬 보이스 신비스러운 소년들로 활동했어요. 귀엽게 생겼다. 아, 그렇죠. 드디어 가수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 여러분 아시는 이수영 씨. 네. 어니언스가 탄생합니다. 어니언스 두 분이었잖아요. 비주얼 담당은 이수영 씨죠. 이수영. 여기 임창재 씨는 뒤에 숨어서 어떻게 하고. 그랬죠? 그 별명이 꿀꿀 돼지라고. 몸뿐만 아니라 얼굴은 사실 그랬잖아요. 얼굴 얘기는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실력 있는 가수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쉘부르에 입성하게 됩니다. 쉘부르는 이종환 선생님이 직접 운영을 하셨고 남궁욱본 전인권, 변진섭, 최성수, 이수만, 서수남, 김도양, 서유석, 전영록 등등등. 근데 그분들이 DJ 주신호로는 또 전설적인 MC 허참, 주경진. 뭐 이렇게 많아. 탑이 아니면 설 수 없다는 대단한 쉘부르에 어니언스가 뽑힙니다. 근데 네. 실력으로가 아니고 친인척 비리. 아~ 이수영 씨의 이종환 씨랑 어떤 친인척 관계. 그 실력은 특히 뭐 그치.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낙하산. 실력은 뭐. 어쨌든 1972년 TBC 신인 공개 오디션에 참가합니다. 고 이복조 선생님의 고향 그 대상을 받게 됩니다. 다음에 프리의 명곡 편지. 우리 솔직히 편지 잘 모르죠. 몰라. 뭐 JK 김동욱 편지. 그거 뭐 아는데? 아, JK 김동욱이 불렀죠? 예. 그거예요. 그 노래. 거기 오리지널 원조. 근데 그러면 누군지를 알고 이제까지 진짜 돼지 아저씨 얘기하고. 돼지 아저씨 아니야. 이게 이 양반이 그분이야. 편지 한 곡으로 각종 라디오 차트에서 1위를 합니다. 74년 MBC 중창 부분 10대 가수상 수상하셨고요. 또 KBS 가요 대상 그룹 부분 수상하셨고 한국 팝송 그랑프리 듀엣 부분 대상을 또 수상하셨고 MBC 편지 작곡상 밥상을 제외한 모든 상을 수상합니다. 뻔한 개그인데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이다 진짜. 편지가 수록된 이 집은 작은 새. 네, 작은 새. 저별과 다른 아, 명곡이 추진혁 비열 외길옥이 외길 등 하는 곡마다 다 대박이 납니다. 근데 안타깝습니다. 75년에 개마초로 뽁뽁 이렇게 왜 그러셨어요? 아니 딴 얘기 좀 하면 안 돼요? 그 사건으로 잘 나가던 어니언스가 해체가 되잖아요. 아니 그때 당시 예, 예. 어니언스 임창재 자, 그 얘기는 개마초는 나중에 그 뭐 좋은 얘기라고 또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본인이 아니 너 헤레네 또 키워나지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제정신 아니, 죄송합니다. 예. 9년 동안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는 임창재 씨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에게 찾아와 한쪽이 빛. 아빠가 출근할 땐 뽀뽀뽀. 엄마가 안아줘도 뽀뽀뽀. 리포터로 제 기계 성공하십니다. 양파입니다. 전설의 명맹 그대로 나와 2010년도에 대한민국 예술상
특별 포크 싱어상을 수상하셨고요. 정말 양파처럼 까면 까치로 멋진 음악을 들려주시는 어니언스 임창재. 당신은 진정한 이 시대의 전설입니다.